화면이 넓게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엣지 디스플레이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삼성이 이를 고수하고 있는 건 갤럭시 초프리미엄 모델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좌지우지하는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반증인 셈이죠.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해외 IT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2022년 2월 첫째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3 언팩 행사를 열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 갤럭시 S22 시리즈가 2022년 2월 10일 자정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출시 시기가 1주 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1월 말에 있는 설 연휴가 지난 후 신제품 발표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가격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전작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품 가격 인상이 그 원인이고 2차적으로 삼성 수익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가격 동결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얘기인 거죠.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이와 같은 초강수를 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갤럭시 S20 시리즈에 역대급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즉 GOS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성능을 앞서 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는 게 과연 통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 부호가 붙긴 합니다. 지난 15일 해외 IT 매체 기즈 차이나에 따르면 중국 공업 정보화부 홈페이지에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78.1, 163.4, 8.9mm이고 무게는 233g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전작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하면 크기는 비슷하고 무게는 5g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각각 200mAh 증가한 S23 플러스와 달리 S23 울트라 배터리가 5000mAh를 유지한 건 결국 휴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모바일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 탑재가 확실시됩니다. 국가별 투트랙 전략을 포기했기 때문에 엑시노스 대신 스냅드래곤이 전량 탑재되며 긱벤치 결과를 보게 되면 전작 대비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광각, 초광각, 그리고 두 개의 망원 렌즈로 구성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메인 카메라에 이어가소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따른 내구성을 높인 새로운 세대 강화 유리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갤럭시 S23 시리즈로 추정되는 더미 사진이 잇따라 유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미란 실제 동작하지 않고 외관 확인용으로 제작된 목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 주인공은 바로 IT 팁스토로 잘 알려진 슬래시 리크스 아이스 유니버스입니다. 이미 테크요정 비티크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갤럭시 S23 시리즈의 디자인은 갤럭시 S22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후면 카메라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카메라 섬이 사라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컨투어컷 디자인이 사라지고 패밀리 룩을 강화해 일체감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지만 후면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면서 갤럭시 S22 울트라와 상당히 유사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넓게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접은 LG전자의 마지막 모델 벨벳2와 흡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다른 부분은 S23 플러스가 울트라 모델과 달리 모서리 부분이 각지지 않고 둥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점, 여전히 엣지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넓게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엣지 디스플레이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삼성이 이를 고수하고 있는 건 갤럭시 초프리미엄 모델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좌지우지하는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반증인 셈이죠. 삼성 스마트폰 최초의 이어가소 카메라와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탑재되는 게 갤럭시 S23 울트라 스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게 되면 기대감을 불식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 비티크의 생각에는 숫자 노름에 그치지 않고 의미심장을 효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3 울트라만큼은 안정적으로 고성능 게임을 퍼포먼스 저하 없이 구동할 수 있는 방열 솔루션이 적용되어야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느껴질 만한 내실의 변화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P칩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출고가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로 인해 제품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로 중고가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